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시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마다 전부 고통이요. 난제와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공부하는 학습 태도가 바로 잡히지 않냐면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공부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나중에는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반발의식을 가지고 항상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잘 되어야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기쁘고 날로 날로 그 믿음이 발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맛이 나지. 처음 시작이 잘못돼 놓으면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더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마음속에 끝이지 않는 논쟁의 소리가 항상 가득합니다. 의문에 의문이 의문에 의문을 달고 계속해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삶에 기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나와도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도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처지라 날마다 다녀야 되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떤 면에는 힘든 것이요 또 무거운 짐을 진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요. 구원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출발이 잘 된 것이고 그저 자연히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고 너무나 마음의 갈등과 고뇌가 심하니까 한번 종교적인 교훈을 통해서 어떤 빛을 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분이라면 출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각자 질문해 보세요.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나요? 아니면은 나는 남보다도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나요? 만약에 그런 대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고통을 많이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자기라는 것을 중심해서 생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협소합니다. 어떤 면에는 불완전합니다. 어떤 면에는 맹인과 같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완전한 스탠다드가 될 수 없는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진통하기 마련이요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바로 잘 믿으려면 이 문제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객관적인 진리에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관적인 그 무엇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객관적인 진리에서 출발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함수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 건전하냐?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는 사고를 키울 것이냐? 나에게서 모든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냐? 이것은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만도 건전한 출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 절벽 아래 지금 있습니다. 위에서 로프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까? 절벽 아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을 호령하고 위에서 로프를 당기고 자기를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항의를 하고 한다면 그 사람 그거 되겠어요? 일단 자기가 절벽 아래 있는 이상, 로프를 잡은 이상 모든 지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흔들지 말라. 로프를 꼭 잡아라.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위만 쳐다봐라. 발을 딱 벽에다가 대서 벽을 그대로 짚고 올라오도록 하라. 그대로 명령하는 대로 로프를 잡고 올라와야지. 자기 기분대로 모든 것을 생각해가지고 조정을 하려면 그 사람은 구제 못 받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것은 분명히 분별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 다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벽 위에 계십니다. 나는 절벽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모든 사고를 출발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모든 기준을 찾아야 합니까? 위에서 찾아야지.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나에게서 모든 기준을 찾아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파산해버립니다.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잘못된 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10년 가도 못 고칩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잘 압니다. 아이고 저놈이 저것만 고치면 사람이 좀 되겠는데,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 남아있고, 아이고 저놈이 저것만 고치면 공부 좀 하겠는데, 성적이 올라갈 텐데, 저놈이 저것만 고치면 예수를 잘 믿을 텐데, 항상 부모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압니다. 아주 신앙이 출발이 잘된 분들도 이 가운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출발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름입니다. 오라고 부르신 것은 거룩한 부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고 하는 말이 3,500번 이상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은 거룩한 부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만 거룩하다고 하는 용어를 쓰지 그 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입니다. 참, 이거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기가 했어요. 오직 자기가 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단순하게 그저 주일날 되면 나오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독으로 하신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거룩한 부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거룩하냐? 왜 거룩한 부름이냐? 첫째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 뜻대로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중간에 보면 오직 자기 뜻, 이 뜻이라는 것은 번역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영어로 purpose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또 세 번째로 왜 거룩하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끝에 있죠? 은혜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부름이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에 따라서 부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꾸면 은혜대로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였어요. 우리의 행위로 부른 것이 아니고 은혜로 부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바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부터 생각합시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으려고 했는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대로 있으면 영원한 사망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은 이유다.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낸 이유라고 했습니다.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야, 좋구나.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이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상한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되도록이면 욕돌리게 하려고 하는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언제든지 대항하는 것이 사탄인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탄의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 하와를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사탄은 아담 하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 앞에서는 인간은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의 이용물이요. 사탄에게는 인간이라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관심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칠까. 이것만이 사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아담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죄에 빠지자 말자 사탄이 그 결과를 책임졌나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결과를 아담 하와가 짊어지고 가는데도 사탄이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은 자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죄로 인하여 훼손된 자기의 영광, 사탄과 죄로 인하여 이름이 실추된 그의 고귀한 이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원래의 계획,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원 사업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받들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자기 목적 안에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출발점이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생활은 훨씬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더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기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14만 4천인과 같이 세마포 있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서 견디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름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행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하면 그 행동에는 항상 자랑이라는 것을 붙여 다닙니다. 조금만 무엇을 하나 한 것이 있으면 인간은 자랑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항상 자랑이라는 렛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참 싫어해요. 여러분 가운데 은근히 기대는 것 있어요? 은근히 기대는 것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종교성이 많고 그래도 마음에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았다. 자기를 기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스스로 자부하고 자만하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천당이 있다면 천당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상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야. 여러분, 자기를 기대는 무엇이 있어요? 저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빨리 뽑아서 던지세요. 내버리세요. 하나님은 참 행위를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요, 참 하나님 비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 이유는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기가 한 것을 들고 나와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꼭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오, 그래, 그래, 차라리 이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립니다. 저울에 아주 달아가지고 10분의 1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오냐, 너 잘한다,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십일조가 나빠서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나빠서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그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행위, 인간의 행위, 하나님 앞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방해만 되는 것, 이것이 자랑이 붙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까? 차라리 나는 영 생활이 과거가 엉망이에요.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은근히 선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벌써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군 것이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선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가장 종교성이 많고 정통주의에 서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지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가 발가벗고 엎드렸을 때 자기를 비로소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더럽구나 더럽구나 내가 오늘까지 자랑하던 것이 전부 이것이냐. 화장실에 있는 오물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나는 떠받들고 대단한 것처럼 자랑해왔구나. 전부 던져라 포기하라. 바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출발되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인간 행위라는 것은 가치조차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나라는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 이 충돌이 생길 때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할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면 허투를 당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교회 설교자도 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고 축여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축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산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고 축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칭찬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칭찬해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을 은근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 아니곱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 싫어하시느냐 하면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예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하세요. 뭐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어서 입 다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이지 구원을 받는 원인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원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믿음을 쳐들고 나가도 우리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을 받겠지, 그것도 행위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자기 혼자 계획하시고 보내셨고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어 저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도 전적으로 자기 혼자 하신 일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도 자기 혼자 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도 인간에게 운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혼자 하신 것이요. 그가 성령을 보내서 돌과 같이 굳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하신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날 그날까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셨어.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은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솔직한 이 고백이 바로 되어 있어서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냐면 모든 신앙생활은 문제투성이를 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 상태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절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아서 서로 더러워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빈민굴 같은 데서 여러분이 한 3년만 살아보세요. 옷을 더럽게 입고 나와도 눈에 절대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세수를 안 하고 나와도 절대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애들이 코를 흘리고 엉망으로 온 몸이 막 냄새가 나도 여러분 절대 이상하게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눈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주택에서 살던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한 시간도 같이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는 위치에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 얼마나 더러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며칠 지난 무덤을 다시 열고 관을 떼어본다면 그 속이 얼마나 더럽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상태를 보실 때는 도무지 인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가운데 의사가 있습니까? 이미 목숨 끊어진 죽은 시체를 놓고 살리려고 작업할 때 여러분 시체한테 무엇을 요구할 거 있어요? 손을 반드시 하라든지 눈을 좀 떠보라든지 시체한테 요구할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의사 혼자 할 일이죠. 저는 시체의 피를 빼고 시체의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눕혀놓은 예를 좀 보았습니다. 장례식을 주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관 가장 가까운 쪽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인데도 그렇게 이쁘게 꾸며놨을 수가 없어요. 귀걸이까지 하고 옷도 얼마나 멋있게 입혔는지 몰라요. 입술에 뭔지 발라가지고는 참 웃는 모습으로 잘 꾸며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체에 뭐 연지 찍고 뭐 찍고 한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귀걸이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옷 입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죽은 시체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다시 새로워지는 출발점은 내가 죽은 시체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와 같이 죽었다고 해놓고는 우리에게 무슨 선행을 요구했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준비를 하는 것 이거 다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세요. 어제 제가 아침 일찍이 여의도 정경련 빌딩 20층의 홀에서 그 전국 경제인들 조창기도회가 있어서 설교를 맡아갔었죠. 설교를 맡아갔는데 제 옆에 누가 앉으셨느냐 하면 한국유리 대표이사회 회장인 최태섭 장로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명예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저와 같이 나란히 했어요. 그래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만나 뵌 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어머니 80이 가까워지시는데도 참 쟁쟁하세요. 목사님,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말씀을 잘하세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고 그랬더니 27년 전에 내가 유리공장을 시작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리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를 갖다가 불에다 넣어서 녹이면 유리가 돼 나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녹이면 돼요. 녹이면. 그리고는 옛날에는 이불과 훅 불어가지고 판판하게 펴면 유리창이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또 이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느냐. 우리는 한국에 좋은 모래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뭐 몇십 년 걱정 안 하고 유리 만들 수 있는 모래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느 섬인가 가면 아주 질이 좋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는 산에서 바위들이 전부 부서져가지고 바람에 날려 바다로 내려오기도 하고 물에 흘러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다 밑에 쌓인대요. 자, 바다 밑에 쌓여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 모래를 퍼올립니까? 그런데 모래 퍼올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바닷물을 막 돌려가지고는 모래를 육지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모래가 육지 위로 쌓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래들은 굵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것이 서로 섞여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녹이면은 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유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분류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자, 보세요. 바닷가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래가 날려가요. 부드러운 모래는 멀리 가서 언덕을 이루고 쌓이지요. 그 다음에 무거운 그 모래는 중간쯤 가서 떨어져서 또 쌓여요. 우리는 그저 자동차 가지고 가서 싣고만 오면 되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만.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손가락 하나 딱딱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가서 뭐 여러분 알코올 가지고 아픈데 좀 닦아준 일이나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 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풀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내가 깨달을 때 내 믿음은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매일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요. 존 뉴턴이 그런 말 했죠. 야,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적어도 세 번은 놀랄 거다. 먼저 놀랄 것은 내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랄 거야. 또 한 번은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은 천당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거 그거 정말 놀랄 일이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놀랄 일 하나 있어.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천국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랄 일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삽시다. 내 기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자 말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왜 겁을 냅니까?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를 위한 엄청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은혜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또 일주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